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부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꿀팁 대방출. 그 다섯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올해 그 결손금이 발생을 했다고 하신다면 작년에 내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지원 요건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무조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셔야 하겠죠. 그리고 올해 신고를 해서 결산을 해서 소득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결손이 났다. 근데 결손이 난 금액 있고 작년에는 결손이 아니고 이익이 나서 그 이익 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를 납부를 하신 기업에 해당이 되셔야지 이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는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올해 손실이 나고 작년에 이익이 있는 기업에만 해당이 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올해 결손난 금액을 작년으로 소급을 해서 작년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세금을 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서 그 세금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결손금액이 네, 5천만 원이 났고 한번 요거 제가 볼게요. 그 2017년도에는 세금 산출세액이 1200만 원이 났다. 이러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하면 환급을 전년도에 냈던 세금을 이제 5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납부한 세액이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다가 올해는 이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결손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각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시겠냐? 혹시 소급공제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손금을 내년에 2월에서 환급받으실 수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소급공제를 받으실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시고 받으시겠다고 하면 작년 이 그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